많이 소모된다고 해서 왔거든. 하남에서 진단을 했었고, 제가 뭐 작업을 했을 때 예후가 안 좋을 수 있다라고도 얘기했고, 혹시나 블루바이 양이 많을까봐 블루바이 양도 확인했는데 뭐 유난히 많거나 그러지 않아서 이게 최근에 급격하게 오일 소모가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 한번 좀 공회전으로 놔두자고. 자,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아우디 A4 차량 2.0 터보 엔진이에요. TFSI. 지금 이 차량은 엔진 오일 소모량이 요즘에 급격하게 증가된다고 해서 저희 샵에 입고가 되었고, 차주분께서는 원하시는 게 이제 가이드실을 교환해달라고 방문을 하신 거예요, 원래. 근데 이제 이 엔진 자체가 피스톤 링에 좀 문제가 좀 있었었기 때문에 가이드실을 교환해서 예후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지를 해드렸고,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가이드실을 교환하면 어느 정도는 좀 상태가 양호해지지 않을까 해서 작업을 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뭐 다른 곳에서 헤드가스켓이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얼마 전에 또 받으셨었대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냥 헤드를 탈거해서 작업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헤드 탈거한 김에 안에 이제 피스톤 링을 저희가 뺄 수는 없으니까 피스톤 부분에 약품을 넣어가지고 링을 좀 어떻게 풀어주는 작업을 좀 해주면서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일단 오일이 소모되는 차량들의 가장 큰 특징이 뒤에서 매연이 나오는 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보통 말씀을 드리면 차주분들께서는 내 차는 매연이 안 나왔어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참 동안 공회전을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오일을 먹는 차들은 여지없이 뒤에서 연기가 나와요. 현재 차량의 연식은 여기 보면 2011년식 모델이에요. 2011년식 A5 2.0 TFSI 쿼트로 엔진이에요. 현재 주행거리는 108,913km. 공회전 상태로 한 10분, 15분 놔둔 다음에 악셀 한번 밟았을 때 뒤에서 나온 연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수증기 말고, 수증기 때문에 겨울만 되면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수증기 말고 이 오일이 나오는 연기는 이렇게 쭉 나왔다가 밖으로 이렇게 흩어져요. 흩어지는 연기가 나는 게 오일 타는 거고, 수증기는 바로 없어지죠. 자,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자, 이제 한 20분 시동 걸어놨었거든요. 한 20분 시동 걸어놨고 악셀 한번 밟아볼게요. 지금 매연이 얼마나 나오는지. 지금 새카만 매연하고 오일 타는 매연이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막 심하게 나오진 않는데 이게 하남에서 점검했을 때는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지금 현재 매연 나오는 상태, 그리고 이 차가 그전에 오일을 거의 안 먹었었는데 급격하게 요즘에 많이 먹었다는 거를 생각해 볼 때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그 가이드실일 가능성이 좀 높아서 일단 먼저 가이드실을 교환하기로 했어요. 그냥 작업 시작해 볼게요. 보시면 엔진 오일이 너무 많이 텐데 지금 너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바로 확인하기도 힘드네 지금. 이게 흡기 터보 이쪽에서부터 타올라 내렸는데 너무 많이 세서 냉각수가 여기서도 떨어지고. 아하, 지금 요쪽 위에 여기서 타고 내린 걸로 봐서는 내벽에 있는 히터 호스 쪽이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근데 물이 여기도 이렇게 묻어 있는 거 봐서는 전체적으로 저 위에서 타고 출렁출렁 거리면서 차를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물이 뭔가 새서 물 압력에 팍 튀었던 흔적들이. 자, 아까 밑에서 샜던 부위가 지금 보면 여기 호수 두 개, 여기 배터리 단자에도 내가 가서 무등에 봐서는 이쪽에 예전에 한번 뜯어서 작업을 한번 했네요. 여기 했는데 다행히 호수 문제면 다행인데 요 실내로 들어간 히터 라지에다의 문제면 조금 상황이 좀 달라지겠죠. 여기 여기 보시면 지금 범버가 원래 그 킷이 안 맞아서 요 안쪽 브라켓을 이런 본드로 붙여놨네요. 이쪽에 오차 어이구. 여기 보시면 안 맞는 걸 좀 억지로 교체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안 맞게 돼서 다 깨져 있고 그러네. 양쪽으로 다. 아하, 요쪽에. 요거는 확실히 해놔야 돼. 요거 보면 헤드램프 쪽이 파손된 거를 그냥 임의로 피스 이런 거 봐서 고정을 한 것 같은데 저희도 뗄 때 좀 조심을 좀 해야 되겠네요. 요거는. 야, 씨고, 저 붙이 안 크게 그래. 근데 헤드 아직 커버랑 탈거 전에 타이밍부터 맞추고 얼추 이쪽이었으니까 요게 거의 요렇게 수직 방향이네. 요 표시 말고 요 표시는 요 기아 타이밍이고. 어 왔다 요 밑에 불. 이게 두 개짜리가 요래와요 그 수직이거든. 자, 타이밍 정렬 체인 요 부위 그리고 흡기 쪽 여기 희미한 마킹하고 여기 안에 좀 찍혀있는 그 파이언 홈, 그 다음에 배기 쪽은 여기 색깔 다른 거랑 여기,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요 안쪽에 파란색 체인에 여기 삼각형 띠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타이밍 체인은 지금 다 탈거가 된 상태고 이제 헤드 커버 분리하고 헤드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액상 실리콘이 붙어있어서 조심스럽게 요렇게. 자, 요렇게 배기 캠샤프트 참고로 보시면 다른 차들은 거의 같이 쓰는데 요 흡기 캠팔로우랑 배기 캠팔로우가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혼용해서 장착하지 않도록 정비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베어링 큰 게 배기, 작은 게 흡기.
헤드 탈거했는데 이쪽에 헤드 가스켓 쪽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고,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피스톤 링에 카본으로 쩔어 있는 부분들을 약간 풀어주기 위해서 약품을 여기다 좀 쌓아놓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놔야지 링을 약간 풀어줄 수 있거든요. 물론 피스톤을 빼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뭐 금액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가투가 어디서 자꾸 오는 거야? 차 들어오겠지. 김범수 회장님께서? 네. 사장님은 나이가 작을 텐데요. 아이, 나보다. 많으면 님자 붙이지. 얼굴만으로 님자 붙여야지. 이걸 좀 많이 발라놓고, 이게 엔진이 안 기울어져 있으면 좋은데. 극단타도 기울어지나 보네. 박병현 회장님께서 신의 한 수라고 얘기했던 그거? 이거 신의 한 수네. 진동을 잡을 수 있고. 일단은 요거는 요렇게 해서 피스톤을 이렇게 약품에 이렇게 담가 놓는 거예요. 이렇게 담가 놓으면 쩔어 있는 부분들이 약간 풀어져서 전보다는 상태가 좀 나아지긴 하는데, 물론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뭐를 해도 새 거보다는 못하다. 요거는 이제 가성비 면에서는 이런 방법밖에는 없어요. 이게 오일이 지금 소모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가이드실을 한번 빼서 가이드실에 늘어난 정도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난 이거 하다가 항상 한 번씩 망치로 손을 때리는 습관이 있어. 정비를 아무리 오래 해도 망치지는 잘 안 되더라고. 엄청 안 빠지던데. 빼보니까 엄청 빠지네. 와, 이건 산더미인데 구멍이 사이즈가 넓어졌어. 헤드의 밸브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고 여기는 오일이 있고, 그러면 이 고무가 오일이 이 사이로 스며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줘야 되는데, 이게 넓어져서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거 저 초음파 기계로 닦으면 어떨까? 저 이번 요거 한번 해보려고요. 저 약품 다 비웠거든요. 왜 이렇게 못 빼? 그것도 사용해서도 잘 안 빠지더라고. 요거 한번 해보고. 요거 보면? 이게 뭐냐면 초음파 세척기. 이게 중국산이긴 한데 이런 거 한번 사봐야지 하고 사봤는데, 사와서 한번 써보고 지금까지 안 썼어요. 약품을 닦기가 너무 귀찮아서. 뜨거운 뜨거울수록 좋을 텐데. 50도가 최고야. 엄청나지 소리. 이거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예민해져. 어제 그 탈거한 실린더 헤드는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이 가이드실하고 이제 교환 작업을 진행할 건데, 그 하기 전에 이쪽에 오시면 이 큰 쪽이 흡기 밸브 쪽, 이쪽이 배기 밸브 쪽인데, 흡기 밸브 쪽은 여기 헤드 시트 면이랑 닿는 면이 깨끗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밸브가 열리고 닫히고 할 때, 닫혔을 때 확실히 기밀 작용을 해주는데, 배기 밸브들을 보면 흡기랑 비교했을 때 여기 좀 표면도 거칠고 완전히 밀착되지 않은 모습을 지금 보이거든요. 흡기 밸브 대비해서 배기 밸브들은 전부 다 그 갑자기 생각나네? 요 밸브, 요 시트면 가공 작업을 할 거고, 이렇게 밀착이 되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흡배기 밸브가 완전히 열리고 100% 닫혔을 때 실린더 내 그 연료하고 체적이 완전하게 연소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얘가 기계적으로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밀착 상태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실린더 내 압축 상태가 좋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연소도 100%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 좋은 배기가스도 나가고, 그리고 흡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리는 구간이 있는데 그걸 이제 오버랩이라는데, 오버랩 구간도 엔진 특성상 필요 구간에 따라서 딱 일정 영역만 쓰면 좋은데, 이렇게 기계적인 마모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오버랩 구간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 특히 뭐 힘을 많이 쓰는 고속 구간에서 좀 출력이 딸린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밸브 연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밸브 연마제가 이렇게 따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숫자로 80, 250, 220 되어 있는데,
수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많이 거친 모래가루 같은 컴파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봐도 이 돌가루 같은 게 반짝반짝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80번을 먼저 사용해서 가공을 하고 어느 정도 연마가 되고 나면 마무리로 220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쉽게 그냥 돌가루를 이렇게 묻혀주는 거예요. 돌가루를 원래는 이런 뭐 수동 공구로 이렇게 뭐 돌려서도 사용하는데 요건 좀 뭐야 접착력이 떨어져서 요거를 자동 장치에 물려서 이렇게 되면 이제 밸브가 회전을 하겠죠. 회전하는데 요때 한 손으로 요걸 눌러주면서 떼내보면 지금 여기 가공 전 밸브들은 연자체가 엄청 거칠죠. 거친데 이렇게 1차 연마만 어느 정도 해줘도 면이 이렇게 깨끗하게 잡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기밸브 쪽은 전부 다 8개 1차 가공하고 마무리로 이제 좀 더 부드러운 220번으로 가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트 면이 거칠었던 게 연마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접촉이 잘 되게끔 깨끗하게 일단 작업이 완료됐고요. 가이드실 교체할 부품은 순정품 어닝. 이거 보시면 요즘 중국산이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보시면 메이드 인 이태리 좋은 거겠죠, 그죠? 아, 그거 안 돼? 스타벅스 아니겠지? 다 들어가면 소리가 다르죠, 그죠? 가이드실 이렇게 장착 안 하고 밸브를 먼저 장착하고 가이드실 끼우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순서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단 3번부터 했는데 자 요렇게 하나 완성하고 나머지는 완성된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아,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한 것 같아.